Hello, this is Captain Jang. Today, we are going to learn English grammar. Grammar 할 거예요. 문법? 어. 문법을 할 거예요. 문법. 문법을 하는데 어떤 문법이냐? How to answer. How to make an answer. 그걸 할 겁니다. 답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선생님 먼저 문제를 낼게요. 네. Do you like this class? Do you like this class? Yes, I do. Yeah. Okay. Are you a student? Yes, I do. 아니죠. 예스 아이 엠. 그렇죠. 원 포인트. 두 포인트예요. 와우. 자, 그러면 요게 왜 중요하냐? 자, 왜 중요한지를 그걸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선생님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Yes I do 하고 yes I am 이거 뭐가 중요해요? 왜? 할 수 있다. 뭐가 달라요? Yes I am 하고 yes I do 이거 어떻게 달라요? 나는 했다. Yes, I do. 응, 맞아. 자, 선생님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Yes, I do. Yes. I am.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Korean. 야, 한국어로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로 하셔야 됩니다. Yes, I do. Yes, I am. 네. 그거 주로 질문했을 때 주로 대답하고 M을 질문했을 때 M을 자 외운 거 말고 왜 그렇게 하는 왜? Why? 왜? 그게 Why 네. 그냥은 없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불편하게 Yes, No만 하면 되지. Yes, No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한 게 아니죠. 그냥 암기만 한 거지.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I do랑 I am을 하지 안 하고 말지. 그럼 yes, no만 대답하죠. 한국어를. 조금만 생각해. 조금만 생각할 시간 줄게요. 네. 선생님, 연쇄 교육의 문법, 연쇄 퇴학교 문법은 생각하는. 먼저 생각해 보면 뭐 생각하고 그다음 이해하는 문법이에요. 자.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왜? 그 앞에 do로 물었으니까 do로 답하고 뭐 are로 물었으니까 are로 답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왜? 자, 아무도 이제 틀려줬습니다. 비슷하게라도 답변하면은 하여튼 조금만 비슷해도 선생님 점수 줍니다. 오케이, 쌤? Yes, I am은 자신의 상태나 모습 등을 나타내는데 Yes, I do는 자기가 행동하거나 그런 걸 답할. 오, 어떻게 알았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좀 참고가 됐어요? 선생님 책에 나오는 거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어요? 부모님한테서 배웠어요. 오! 본인이 영어 좋아하시니? 본인이 영어 많이 좋아하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 안 좋아하세요. 여기 주인이 있는데요. 집에서 영어 이거 문의를 제출합니다. 와. 부모님이 다른 거보다 영어를 집중적으로 시키죠. 그래? 그럼 성윤이 부모님 그렇구나. 아, 다른 것처럼 얘기해서 내가 헷갈렸어. 뭐지? 오케이. 두 어린이 부모님이 똑같구나. 그렇구나. Good. That's good. 근데 선생님이 아는 형제들은 부모님이 다른 형제도 있었어. 부모님이 다른. 나 달라? 나는
아니 형제인데. 그래도 영화에서는 영화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He is my half brother, half brother, half my half. 의붓. 아, half는 의붓이 아니라 half, half brother. Half. Half brother, half sister. 반 반 동생 반 반 동생 반 형제 이렇게 반. 그러니까 어머니만 같건 아버지만 같은 그런 형제 되게 많아요. 외국 가면은 선생님 하나 얘기해 주시는 거는 한국에서는 그런 게 놀림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놀리면 안 돼요. 그런 놀리면 안 되고 또 울산에 없지만은 혼혈 친구도 많단 말이에요. 혼혈 네, 혼혈 친구도 한국에서는 많이 놀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No? 오케이. 아 다문화? 네. 우리 학교 다문화 그 뭐냐 집중 연구학교인데 우리 보라 있잖아 사촌이도 다문화고 아 근데 보라 아 보라도 같이 같은 애 오케이. 어, 그래갖고 어른들끼리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 누구한테 맡겨놓고 간다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문화 우리 멀티컬처는 우리 또 다음에 또 주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자 I do, I am 했는데 아, 잘 얘기했어요. do는 행동만 I'm 상태라는데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왜 행동이나 상태를 영어 단어에서는 한국어 다르게 이걸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할까? 그걸 못까지 물어볼게. 왜? 그러니까 yes, no만 하지 않고 좋아요. 이게 동작이고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자꾸 붙일까요? 자 어떤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헷갈리고 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 잘 알았어요. 막 면접 보고 그럴 때 아니면 막 말할 때 그냥 yes, no 하면 너무 사람이 지식이 떨어져. 그것도 맞아요. 원 포인트. 그것도 맞아요. 너 밥 먹었니? 예, 밥 먹었어요. 예. 너 밥 먹었니? 아니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하는 거랑 아니요 예 네. 말이 너무 짧으면은 뭐 예의 한국에서는 예의가 없다 그러고 예의가 없다 그러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말하기가 싫구나 말하기 싫구나 사회성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겠죠. 아니요 영어 사람이 와서 한국인이랑 얘기하는 yes 그러면 그러니까 무식한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되게 좀 뭐라고 해야 사람이 이제 쌀쌀맞아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예, 아니요만 하면은. 예.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얘기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Yes, I do. 과거형으로 나타낼